저만의 취미를 하나 오. 배우고 있거든요. 뭔데? 저도 오토바이 면허 따고 있어요. 어머! 우리 엄마도 오토바이 타시죠? 지금도 타죠. 아, 그래서 지금 취미. 대박. 저한테 잘 어울리시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아, 나도 뭔가 좀 새로운 취미를 좀 만들어 가야겠다 했는데 저희 신랑도 지금 바이크를 타거든요. 오. 아, 이미? 네. 먼저 타서. 아. 그래서 그러면 아기 씨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타고 그랬어요? 그, 탔는데 그게 약간 조금 혼자 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그런 감정. 그쵸? 어어. 나도 스스로 내가 멋지다. 가고 싶은 대로 타고 싶어. 그 생각이 완전히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었거든. 진짜로? 엄마도 그러셨어요? 완전히. 엄마 같은 시기는 그때 미스 코리아 끝나자마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남편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 한국에서 할 일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남편이 모든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내가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지만 하는 사람? 그 나의 모습이 자존심도 약간 상하고. 저는 이렇게 와우. 잡다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그렇지! 뒤에 의자 잡고 이렇게 가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게 약간 처음에는 오빠한테 배워볼까 하다가 아니야. 나는 시작부터 그냥 내가 스스로 배워야겠다 싶어서 얘기 못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을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엄마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더라고요. 어머, 그곳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정말 그 남자분이셨잖아요. 어머, 너무 좁은 세상이다. 그쵸? 사실 아이키 씨하고 너무 여러 인연이 막 많이 맞아, 있는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쏙 이렇게 딱 붙잡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도 탈 수 있어. 나도 밝게. 나도 거기 선생님 번호 좀 알려줘. 지금 씹고 있는 이 소리가 점점 커져. 짝짝 하면서. 몸이 거의 여기가 있었어요. 난 여기 있는데 몸이 거의 여기가 있었어. 우리 아이키가 너무 섭섭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바라보지? 너무 섭섭했어. 난 질투하는구나. 질투해. 근데 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오토바이를 배운다라고 하면 야, 위험해. 주변에서 어쩌고 많이 그러지. 근데 이렇게 엄마처럼 용기를 주시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엄마니까. 견제 들어가는. 내 엄마. 뭐, 둘째. 마이맘. 엄마는 엄마지. 맞는데? 내 엄마인데? 자꾸 엄마. 자꾸 엄마. 질투나지. 내 엄마. 첫째 말고 둘째. 둘째. 아, 일단 나 둘째. 첫째는 있어. 첫째 있고. 해림 언니. 해림 언니. 첫째. 그 다음에 둘째요? 둘째. 근데 셋째 왜 못 가자, 사실. 셋째 왜 못 가자, 사실. 사실 원래 이 엄마의 딸인 것 같아. 진짜 딸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공통점이 너무 많고요. 제가 딱 되고 싶은 워너비상이에요, 진짜로. 저는 누구처럼 찡찡대지 않아요. 그래. 아, 나 안 찡찡대. 저는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엄마. 제가 엄마 힘들 때 제가 오토바이 딱 태워서 이렇게 엄마 딱 봐준다고. 엄마하고 같이 좀 타봐야 되겠다. 나도 저도 빨리 할게요. 저도 너 여기서 자전거나 타. 뭔가 뺏길 것 같은 기분? 왜냐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아이키 언니를. 그래서 아, 내가 뺏길 수도 있겠다. 저건 너무 약 올리는. 아니, 근데 셋째는 나보다 어려야 되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이 언니는. 지금 점점 나이가. 내가 언니 해줄게, 언니. 아, 싫어요. 아, 옷도 또 저렇게 입어가지고 또.